자, 1점. 네, 좋습니다. 3점 차로 다시 좁혀가고 있는 응우의 선수고요. 조금은 멀리 있었지만은 완벽한 끌림 잘 전달시키고. 오늘 경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1, 2세트 화끈한 공격력 1, 2세트보다 지금 현재 이 3세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끈끈한 느낌이죠.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. 아, 실수도 나오고. 네. 그리고 조금은 더 수비를 더 생각하는 공격. 시원시원하게 가네요. 아, 네. 연속 득점입니다. 자, 이제 2점차 압박하고 있는 응우의 선수입니다. 많은 연타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선수는 이렇게 또 정말 세트마다 다른 또 경기력을 보여주네요. 그렇죠. 지금 각도로 봤을 때는 노란 공 빗개치기로 갔는데 조금만 얇아도 1적구와 2적구 바로 만남이 있어요. 자, 내 수구와의 만남은 피했고, 피했고 자, 점수로 갑니다. 한 점 차. 알 수 없네요. 네. 뛰어치기 득점으로 이제 한 점 압박하고 있는 응우의 선수입니다. 키스 타이밍도 절묘했고. 이제 그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. 네?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. 이렇게 만나면 되죠. 네. 동점. 11번째 이닝 4연속 포인트로 12-12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. 세트 스코어 1-1에서 중요한 이 세 번째 세트. 야, 손에 앉아있어도 손에 땀이 나는 정의창 선수인데. 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아유, 그럼요. 자, 지금 이 빗개치기가 문제는 길게 가는데 자 빠졌을 때 힘 조절을 하거든요. 그러면 원뱅크가 나올 수가 있는 과정이 있고. 자, 볼까요? 빗개치기. 자, 여기서 와, 들어갑니다. 네. 역전 응우엔. 자, 이번 세트 가장 많은 연속 포인트입니다. 5점. 자, 보시면은 노란 공 위치는 아래쪽 장쿠션. 그리고 여기서 빠졌다면은 자, 장쿠션 쪽에 살짝 머물 건데 원뱅크 넣어치기가 한 맛 들으면 나올 뻔했어요. 그쵸. 갑니다. 냉렬하게. 좋아요. 세트 포인트로 갑니다. 응우엔. 자, 이렇게 되면은 또 그렇게 어려웠던 3세트. 사실 5연속 공타라는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. 그렇죠. 돌리기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네. 마지막 1점입니다. 찹찹하죠. 지금 두 선수 마음이. 그러게요. 자, 비슷할 겁니다. 조금은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뻗어갈 수 있어요. 아, 볼까요? 응우엔 차분합니다. 야, 하이런 7개로 이닝을 그리고 세트를 끝냈습니다. 15-12 응우의 선수의 승리입니다. 자, 그렇게 어려웠던 두 선수의 이번 3세트.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응우의 선수의 이 정교함이 3세트를 장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됩니다. 네.